용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유영구 화백님께서 2000년대 초반에 좀 편찮아지시면서 병세가 좀 악화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님과의 이별을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또 어떻게 하면 잘 보내드릴 수 있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2000년대 이후로는 장례용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전시기획과 이소연학 대사입니다. 이번 금속공예 기증특별전 사유라는 공예가 유리지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리지 작품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오랜 시간 정말 사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온 그런 특징이 있는 금속공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 제목을 사유하는 공예가 유리지라고 짓게 되었고요. 인트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 선생님에게 작업실은 이제 단순한 일터 이상으로 매일 사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의 하루하루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유의 공간과 또 작업의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재현을 하였고요. 한 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장례의 용도 작성을 시작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뼈 항아리고요. 도로, 사명, 보통 절에서 쓰시는 사리서 사리함 혹은 대사를 지금 사용하는 제기들 이런 것들을 다 2000년대에 많이 제작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젊은 시절부터 좀 후반부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작품이 같이 연출되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6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셔서 공예전공 연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디자인 위주로 작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 선생님께서 2017년대에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분들이 다 유리 선생님을 기리고 그 생전에 하셨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널리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 작품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서 보존을 해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저희에게 이제 일부 기증을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정리했고요. 가족들이 등장을 한다거나 혹은 가족을 위한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작품의 활동이 돋보다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족들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저희가 함께 보실 수 있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유리 선생님의 아버님은 한국의 최상화가 1세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영구 선생님입니다. 유영구 선생님께서 초반에 작업을 하셨던 것이 전쟁통에 유실이 되었는데 그거를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재제작을 하는 과정 유리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또 70년대에 편찮으셔서 다리가 불편해지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진 아버지를 위해서 곱하기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중후반 작품들이고 이곳은 77년도에 귀국을 하셔서 개최했던 첫 번째 개인전에서 한국에 이제 공개가 되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공예계에서 센세이션을 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기대어라고 하는 섹션입니다. 이 바람의 기대어라고 하는 것이 작품 제목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80년대 초중반까지 다양한 실버웨어 작업을 하셨고 또 작은 자연은 포착해서 조형물로 표현해낸 오브젝트 작업도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이제 건물 앞에 설치한 환경 조형물 작업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폭넓은 영역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 모든 작업 과정의 기본적으로는 서정적인 풍경에서 오는 평화로운 그런 감성을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유리지 선생님의 생각과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태보다는 타원 형태를 즐겨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갔던 그런 공터에서 느껴졌던 편안한 감성을 타원이라는 상징적인 조형 요소로
가지고 와서 본인이 느끼셨던 편안한 감성들, 그런 이제 서정적인 느낌을 이제 보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나무하고 금속과 그다음에 먹물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디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저기 이제 금박이 붙어 있는 곳은 백동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서 표면에 금박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장래연구에 대한 관심은 20대 초반부터 있으셨다고 해요. 일본의 어떤 공예가가 뼈 항아리를 만든 거를 보시고, 공예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이제 골고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머님께서 원숭이띠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전시장의 아카이브 자료들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연출을 해놨어요. 도면이군요. 네, 도면과 보시면 위에 원숭이 형상을 만드는데 사용한 수리 펀트. 그리고 위에 이제 글씨를 썼던 것들, 이런 것들 자료로 나왔습니다. 금속으로만 된 도로도 있고, 또 말들입니다. 일반같이 집 안에 이런 재단을 모시는 경우에는 혹은 큰 고루가 아니라 작은 고루들이 띠 변으로 또 제작을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계속 추모하는 마음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살이, 한과 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절에도 사용하는 상으로 있죠. 상인데 크기가 작죠. 고로를 태우는 상이었어요. 이거는 아버님께서 작고하셨을 때 아버님도 여기 태워주셨고, 유일장생 본인도 2013년도 돌아가셨을 때 이 상야를 타고 선전하고 오셨습니다. 또 만드셨어요. 평화화장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 작품인데, 그때 당시에 국정에서 문화공복 장관상을 수상하신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이 공간의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삶과 죽음을 단순히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지 않고 어떤 생명과 자연의 순리의 순환이고 흐름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또 순환을 표현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딱딱한 금속을 가지고 그 유연하고 흘러가는 그런 물의 흐름을 포착해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가 있나요? 용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용도보다는 좀 조형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표현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화병으로도 쓰실 수는 있어요. 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지를 꽂아서 화병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의 흐름과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것을 표현하는 작품이고요. 금속공예 기술의 측면에서 기량이 가장 활정하셨던 시절에 만드셨던 흥미나 셰프입니다. 너무 작품이 좋지만 사기관에서 이미 소장해주셨어요. 저희가 기준을 맞지는 못했고, 가장 마지막에 제작을 하셨던 기형돌이라든가, 내가 서예나 동양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시 보시면 도리가 되어 있는데, 도리를 이쪽에 이렇게 걸어서 놓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것도 실용적인 측면이 좀 나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증을 해주신 거는 327점. 327점. 네. 거기에 이제,
타입까지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가 언제까지죠? 전시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